고양이의 하루. 고양이는 매일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우아한 동물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며 일상생활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고양이는 일단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들은 따스한 자리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든 소소한 공간에서 쉬기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며 새로운 냄새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매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양이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발성이나 특유의 동작으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 피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며 일반적으로 그들의 소소한 공간에서 유유히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휴식과 다음 일정을 계획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녁이 되면 고양이는 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고양이와 놀거나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잠에 듭니다. 고양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계획하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